And I knew from the first time I met you, I knew that heart is never light. Felt like the sun king in Versailles, and I fell from the first time I met you, baby, like a night sky in July. 'Cause you never leave me dry. You, baby, share new life. Okay. 차 가지고 갈게요. 음료 다 어떻게 마실까요? 어떻게 음료세자. A라고 그런다고 써있는 건가? 아메리카노. 감사합니다. 스타벅스 시리즈 제가 플레이모빌 가져온 이렇게 세 가지예요. 오늘 14일에 출시된 제품은 세 가지인데 하나하나 열어가지고 같이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봅시다. 의자 너무 귀엽다. 의자랑 받침. 아무래도 이건 아니고 이거겠죠? 이렇게? 어. 그리고 테이블. 꼭 들어맞네요. 됐어. 이것도 간단해요. 스타벅스 모자를 씌워주고요. 그리고 앞치마도 이렇게. 그리고 손에 짠! 완전 귀요미 탄생. 두 번째, 이거는 스티너 중이에요. 또 이 깨알같이 섬세한 거 보이시나요? 모자를 씌우고 치마도 입혀줄게요. 그리고 얘는 원두 짚어주고 짠. 아, 사랑스러워. 여기는 파리입니다, 여러분. 파리의 노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낙지젓갈 이용해가지고 낙지젓 카펠리니를 만들어 볼게요. 다진 마늘을 한 스푼씩 넣어주시고요. 들기름도 넣어줄게요. 주세요. 먹기 좋게 잘라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디테일이에요. 간단하게 낙지젓 카펠리니를 만들었어요. 카펠리니 면에 낙지젓이랑 깻잎만 올리면 되는데 정말 초간단 메뉴입니다. 그리고 저희 릴레 칵테일을 한 잔 만들어줬고요. 너무 맛있는데? 칵테일은 진짜 이거 제가 예전에 을지로 보석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먹었던 메뉴인데 낙지젓이랑 들기름 그리고 깻잎만 있으면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메뉴예요. 이거 좋아하실 분 많은데 너무 쉬워가지고 누구나 만족하실? 지금 세븐일레븐에서 하겐다즈 세일하고 있거든요. 4개 만원? 그래가지고 사왔습니다. 이럴 때 먹어야 된다며. 진짜 맛있는 저의 저는 하겐다즈에서는 녹차 맛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저의 최애 바삭하고랑 같이 먹어볼게요. 왠지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육중원이 금전원 함께하네요. 고품격 음악 힐링 가방 장미 샬롬. 이렇게 여권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미국 비자 사진. 지금 후다닥 찍고 이제 약속이 있어서 가봅니다. 비자 사진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촬영했고요. 너무 만족스럽게 찍어줘가지고 다행. 이렇게 사진 찍고 가봅니다. 간만에 롯데 왔어요, 여러분. 오늘은 빌즈를 가려고요. 지금 11시 40분인데 웨이팅 있어요. 대박. 일찍 왔는데도 있네. 8분? 좀 일찍 왔는데도 앞에 7팀이나 있네요. 간만에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먹고 갈게요. 저는 오늘 봉골레 파스타 하나 먹을 거고 핫케이크를 먹을지 고민이에요. 요거는 와규버거고요. 얘는 봉골레 파스타입니다. 고추장 같은 소스 같아. 근데 나는 그치? 지금 나 얘가 진짜 궁금했어. 맛있어 보인다. 좀 뭐지? 고기가 이겼다. 되게 특이하다. 맛있어. 요거는 고추장 와규버거인데 여기서 좀 인기 메뉴더라고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은 요 버거. 얘도 되게 특이할 것 같아. 메뉴 선택을 잘했네. 오늘 메뉴 선택 진짜 좋았어. 아이고. 고기가 맛있다. 맛있어 보인다. 고기만 해. 요거는
주문했고요. 쟤는 라떼고. 네, 네. 드시고요. 나중에 이거 끓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바나나 푸딩 나왔어요. 간만에 커피 한 잔. 남타코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원두 자체가 좀 씁쓸해진 것 같아요. 그치, 좀 쌉싸하긴 하네. 진한 게 더 나은 거지. 원래 되게 고소하고 맛있었는데 여기 커피가 스위트 페커님이 입이 올라가신 거 아니야? 아니 플랫 화이트 원래 여기 진짜 맛있었거든. 원두가 바뀌었나? 요즘에 이거 인기 엄청 많대요. 이 바나나 푸딩 궁금했어. 너무 궁금했어. 안에 따뜻한 거야? 그건 모르겠어. 안 먹어보려고. 어떨까? 안에 김이 올라. 진짜 맛있다 이거. 바나나 머핀 같은 거 있잖아. 그래 보여. 머핀 그런 같은 거에 아이스크림 올렸는데 되게 잘 어울리네. 여기는 바나나 이런 거 참 잘 디저트 잘하는 거 같아. 맛있다. 제 일을 다 보고 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버터 초콜릿 파우더를 중탕에서 잘 섞어줄게요. 크루아상 빵을 구워가지고 이제 요 준비된 초코 크림을 발라줄게요. 커피는 에티오피아 예가첼파예요. 망원동에 유명한 비저스토리라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 초코푸딩을 먹고 완전 홀딱 반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상상하면서 만들어 봤는데 겉은 이렇게 바삭하게 굳었고
제 스타일대로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거 제가 조금 식힌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넣었는데 갓 구운 크루아상, 이게 뜨거운 초코가 아직 굳기 전에 아이스크림 넣고 먹으면 되게 비슷할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따서 만들어 보세요. 진짜 이거 완전 대박 레시피. 집에서 요즘에 홈카페 메뉴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카페 레시피들 제가 따라서 만들기 해서 소개해드리면 집에서 꼭 만들어 보세요. 인기 있는 메뉴들이 괜히 인기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맛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게요. 원래는 풋고추를 넣어야 되는데 저는 청양초를 넣을게요. 간장, 완성이 됐습니다. 반죽이 골고루 잘 섞였어요.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 뒤집어 주세요. 이제 완성입니다. 노릇노릇 엄청 맛있게 구워졌어요. 짠. 완성된 저의 보리새우 미나리전이에요. 진짜 새우 듬뿍 넣었더니 완전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요거는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숙주랑 호박을 넣고 만든 국수입니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저희 집에 자주 등장하는 메뉴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을지로 버섯 같은 거 소개해드렸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먹었던 메뉴인데 레시피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따라서 만들어봤어요. 그대로 양념이랑 같이 해서 정말 건강한 메뉴? 이거 완전 맛있는데? 보리새우가 들어가가지고 씹는 맛이 너무 좋아요. 이거 완전 건강식 전이라고 해야 되나? 맛있다.